다른 거야. 우리랑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다르니까 신선하니까 먹히겠네? 이런 게 아니라 다르니까 얘네는 얘네들만의 프로 정신이 있겠네. 정점에 이른 사람들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다면 그거는 그냥 다 보편적인.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면 우리는 특출난 거야.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러면 더 프로답다는 거지. 내년도에 잘 되고 싶잖아요? 그걸 우리는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일까. 내가 리더로서, 그리고 본사팀들이 여러분들의 동행자로서 원하는 건 더 잘하라는 게 아니야. 뭐예요, 늘? 더 만족하고, 더 행복하고, 더 기쁘게 살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단계별로 내가 어느 성장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매출 잘하는 하이퍼포머 뽑아서 매장 오픈시키고 매장 주면 돈은 잘 버지, 그 사람들이. 근데 직원 성장 시키냐고, 동행자 성장 시키냐고, 신입으로 들어온 친구들 성장 시키냐고, 함께 믿고 갈 수 있겠냐고. 아니, 자기 것만 잘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성장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의 가치가 바뀌어. 어른이 되면, 어른이 안 되면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어른이 되면 나는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나는 노력을 통해서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이게 확고하게 본인의 신념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인스타랑 블로그를 하면 손님이 올까? 이걸 왜 고민하는데, 어른들이. 그냥 나한테 도움이 되면 하는 거고 도움이 되면 안 하는 거지. 그럼 어른은 뭐예요? 스스로 내가 이걸 노력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을 했을 때 생각해봐. 내가 저거를 해야겠다, 저 길로 가야겠다, 저거를 이루겠다고 생각하고 뛰는 사람이랑, 아 이거 왜 하지? 아 이거 차이가 나. 그러니까 그 힘든 과정을 건져서 디자인이 된 거야. 예외가 없어. 우리는 만족해. 그 만족이 문제라는 거야. 왜 문제일까? 거기서부터 아무것도 안 하거든.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뭐예요? 핵심같이 성장이라는 걸 두지 못했기 때문에 만족하는 거야.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내가 나의 삶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나의 성공과 성장인데 그걸 포기하고 산다고? 그건 어른이 아니지. 그러니까 결국엔 브랜드로 성장한다는 건 만족의 중심. 누가 만족해요, 내가 성장하면? 내가 만족하잖아. 나를 팔아야 돈을 벌 거 아니야. 근데 돈 벌 고민만 하고 팔 고민은 안 하니까 사가지 않는 거지, 아무도. 안 하면 안 돼. 근데 하면 돼. 그거를 믿고 가는 게 어른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른으로서의 삶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책을 선물할 수 있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요. 네. 자, 아니 인원이 많아져서 책값만 100만 원이야 이제 선물하려고.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책은 꼭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고, 시간이 되면 이건 좀 약간 설명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알 거예요. 그 카이정웨어가 오픈하고 나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원래 저희도 남들하고 다 똑같았어요. 선불권 똑같이 했었고, 회원권 똑같이 했었고, 횟수권 똑같이 했었고, 시그니처 이런 거 없었어. 그냥 오는 대로 손님 받았었고, 우리도 다 똑같았어. 근데 결정적으로 카이정 헤어가 바뀌게 된 계기가 저는 이 책 때문이에요. LG 생활과 건강을 성장시키는 데 일조한 책이거든요. 근데 제가 2020년 말에 이 책을 접하고 나서 이 책을 거의 30번을 읽었어요. 30번. 시그니처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약간 그 체질 개선 이런 데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 책에서 다 받았고, 그리고 이 책을 쓰는 홍성태 교수님도 제가 워낙 좋아하는 분이긴 하지만 15년 동안 무려 단 한 번도 마이너스 나지 않고 고속 성장만 일으킨 LG 생활과학을 연매출 8조대로 일으켜 세운 장본인이거든요. 근데 이분의 이 책을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기업인들의 가치를 다
무슨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일을 시키면 조직은 어때? 소통 문화가 굉장히 복잡하죠. 뭐 예를 들어 대리가 일을 하면 대리가 과장한테 얘기하고 과장이 차장한테 얘기하고 차장이 부장한테 얘기하고 부장이 임원한테 얘기하고 임원이 보고하는 책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걸 다 철폐했어. 당신이 일했으면 직접 보고해.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처음 만든 사람이기도 하지만 한 브랜드를 15년 동안 성장시킨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진짜 많은 영감을 얻었고 나중에 기회가 돼서 카이정 헤어가 성장을 해서 어느 정도의 좀 단계에 이르른다면 꼭 이 책을 설명해주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선물해줄 수 있는 단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이 아시겠지만 데이 카니기의 인간관계론, 그 다음에 넛지, 그리고 역행자 이 세 권의 책을 먼저 선물을 해드린 이유가 결국에는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이 책을 봤을 때 이해를 하려면 그런 베이스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단계별로 선물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그로잉 업 할 때가 왔고, 그러니까 성장을 시켜야 된다. 그럼 성장을 했으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그게 제가 이제 넥스트 비전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라 제 책도 꼭 여러분들한테 내년 3월에 선물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본사팀 발표 이어서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12월을 들어서면서 여러분들한테 디자이너로서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떤 비전을 보면서 내년도를 준비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는 늘 리더의 철학 강연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철학에 대해서는 핵심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핵심 가치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성장의 기준을 무엇으로 두냐? 이게 중요해지는 거야. 모든 성장의 기준을 무엇으로 둘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지. 그럼 모든 성장의 기준을 봤을 때 우리 카이정 헤어의 신, 우리는 신미용인들이요. 신미용인들의 핵심 철학 가치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인간 성장, 두 번째는 브랜드 성장, 세 번째는 가치 성장으로 기업화를 이루겠다. 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애플이 되겠다는 거예요, 애플. 저의 목표는 헤어 바운더리 안에서 고객이 만족으로, 믿음으로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 그 브랜드. 아, 이 브랜드는 믿고 구매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초석을 다져서 쭉쭉쭉쭉 뻗어나가고 있어요. 뭐 7호점을 지금 오픈 계약을 드디어 어제 했고 1월에 7호점이 마포에 오픈을 할 거고, 그럼 7호점을 오픈 스타트로 해서 지금 바로 8호점, 9호점 이런 것들이 뻗어나갈 거거든요. 아, 내가 지금 입이 너무 간질간질한데 얘기를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진짜 너무 얘기 자랑하고 싶은데 얘기 못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왜? 정말이 그런 어메이징한 진짜 들었을 때 와 대박 정말? 약간 이러면 더 궁금해하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넘치거든 우리한테는. 근데 이런 어메이징 미라클이 우리한테 왜 이루어지냐면 달라서. 다른 거야. 우리랑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쟤네는 좀 다르네? 다르니까 신선하니까 먹히겠네? 이런 게 아니라 오 다르니까 신선하겠네가 아니라 다르니까 얘네는 얘네들만의 프로 정신이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 우리 그런 거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월드컵 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손흥민 선수 있죠? 다 똑같잖아. 축구 선수는 발 두 개 달려있고 폐 두 개 달려있고 심장 하나 달려있고 다 똑같잖아. 근데 왜 그 친구는 달라? 이강인 보면 왜 달라? 왜 빛날까? 다르니까. 다른 선수들이요. 뭐가? 뭐가 다를까? 피지컬이 달라? 아니, 그게 아니지.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다르니까. 그래서 정점에 이른 사람들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만일 똑같다면 그거는 그냥 다 보편적인, 노멀인 듯.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면 우리는 특출난 거야.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러면 더 프로답다는 거지. 그럼 이런 철학에 대한 핵심 가치를 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세 가지가 뭐냐면
단계별로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우식 실장하고 저랑 이제 카톡으로 대화를 많이 하는데 오늘 스토리에 우식 실장이 그런 걸 올렸어요.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생각들이 이제는 느낄 수 있다. 약간 이런 스토리였어. 약간 느껴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뭐였을까? 똑같은 책 한 구절을 읽었는데 옛날에는 뭐야? 뭐 이렇게 진행하던 게 이제는 똑같은 책 한 구절을 읽었을 때 이제 어때요? 아, 이게 그 말이었구나. 느끼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다 왜 일어나는 걸까요? 결국엔 무엇이 성장해서? 내가 성장해서. 예요. 그럼 카이정의 이 3대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잘 되고 싶잖아요? 그걸 우리는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일까. 내가 리더로서 그리고 본사팀들이 여러분들의 동행자로서 원하는 건 더 잘하라는 게 아니야. 뭐예요 늘? 더 만족하고 더 행복하고 더 기쁘게 살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단계별로 내가 어느 성장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럼 첫 번째는 인간 성장이에요. 인품과 품성, 사회적 성장, 인이어지, 어른으로의 성장, 결국엔 어른이 되라.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코드거든요. 그럼 이제 알았어. 이거 좀 지겹게 들었잖아. 그래서 노력해서 됐어. 어른이 됐어. 여러분 이미 어른이 된 사람들도 있어. 왜? 우리가 리더를 결정하고 어떠한 리더를 결정해서 그 사람과 목표점을 잡고 아 나는 이 사람이 리더였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정한 리더들은 그런 모습일까?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모습이겠죠. 여러분들의 리더인 제가 이니에즈 인간의 품성 그리고 사회적인 역할 해내는 거 그리고 뭐 어른이 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내 입으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리더로 정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아니요. 기술의 우위, 매출의 우위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왜? 기존의 수많은 브랜드들이 이미 그 경험을 통해서 이게 안 된다는 걸 증명을 했잖아. 뭐 매출 잘하는 하이퍼포머 뽑아서 매장 오픈시키고 매장 주면 돈은 잘 버지 그 사람들이. 근데 직원 성장시키냐고, 동행자 성장시키냐고, 신입으로 들어온 친구들 성장시키냐고, 함께 믿고 갈 수 있겠냐고. 아니 자기 것만 잘하는데 어떻게 되겠어. 결국에는 어른이 됐다는 건 뭐예요? 힘을 나누면서 사람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니까 결국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인간 성장을 이루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와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야지. 내년이 되기 전에 물어봐요. 내가 진정 어른인지 내가 진정 인품과 성품을 갖추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럼 물어봤을 때 답을 내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답을 내리세요. 내가 아직 어른이 아니라고 느낀다면 어른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어른이 돼요. 내가 아직 인성과 품성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한다면 인성과 품성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성장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의 가치가 바뀌어. 어른이 되면 어른이 안 되면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어른이 되면 나는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나는 내가 노력을 통해서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이게 확고하게 본인의 신념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 안 되네? 왜 나는 안 됐을까? 되네? 어, 난 왜 될까? 본인조차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어른이야? 내가 어떠한 브랜드에서 내가 어떠한 샵에서 매출 잘하면 뭐해? 그 샵 나오는 순간 내가 왜 잘 됐는지 모르면 그게 어른이에요? 아니라는 거야. 내가 왜 잘 됐는지 충분히 느끼고 알고 그걸 통해서 나의 장점과 나의 능력을 스스로 믿은 다음에 세상 밖으로 나가야 어른이지. 그게 어른이지. 그게 어른이지. 그래서 프로들은 상황 탓을 안 하는 거야. 얼마 전에 내가 감동받은 손흥민 인터뷰 있어. 다들 봤을 거야.
브라질 경기 끝나고 4-1로 졌잖아요. 그 영어 인터뷰 혹시 영상 본 사람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볼래? 본 사람 있어? 그치. 거기서 기자가 뭐라 그랬어? 오늘 한국 선수들 잘했니? 이렇게 물어봤잖아. 근데 손흥민이 뭐라 그랬어? 우린 최선을 다해서 잘했다. 너무 멋있는 거야. 왜? 결과가 중요해? 아니지. 내가 어른으로서 그걸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 스스로 입을 뱉을 수 있으면 어른이지. 근데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뛰었으니까 비난하지 말라는 거야. 난 최선을, 결과는, 결과 중심은 중요할 수 있겠으나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노력에 대한 거는 어때?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확고하게 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위치는 모두 올랐을지언정 내가 노력을 통해서 원하는 것들을 해나가고 있다면 위치는 평가할 수 있겠으나 노력을 평가하는 거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한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어른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인스타랑 블로그를 하면 손님이 올까라고 생각하면 어른이 아닌 거예요. 인스타랑 블로그를 하면 손님이 올까? 이걸 왜 고민하는데 어른들이? 그냥 나한테 도움이 되면 하는 거고 도움이 되면 안 하는 거지. 그럼 어른은 뭐예요? 스스로 내가 이걸 노력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니까. 근데 디자이너들한테 있어서의 인스타, 블로그, 뭐 네이버 리뷰, 댓글 이런 거 우리 다 해요, 안 해요? 다 너무 잘하잖아, 우리는. 왜? 우리는 어른이 무엇인지 생각해 나가고 있으니까. 내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데 그걸 안 한다고 어른들이? 그런 어른은 없어요. 당연한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거쳐서 스스로 노력을 믿는 단계에 들어서면 무엇이 없어지는 줄 알아요? 두 가지가 없어져. 첫 번째는 부정적인 것들을 머릿속에 넣지 않아. 그게 뭘까? 아, 나 이거 해서 돈 못 벌 것 같은데? 아, 나 이거 해서 돈 안 될 것 같은데? 아, 나 이거 해서 나의 삶에 무슨 이득이 있지? 이런 고민 안 해. 그냥 하는 거야. 노력을 했을 때 가치 있는 일만 찾아서 하니까 성장을 하고 잘 되는 거야. 그 두 번째는 뭔지 알아요? 남신경을 안 쓴다. 매장에서 제일 못난 디자이너 애들이 그런 애들이야. 남 매출하는 거 보고 쟤는 왜 이렇게 손님 많아? 아, 쟤만 없으면 내가 손님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내가 내 고객 하나 간수 못하면서 남의 고객 터치하고 남의 디자이너 이러는 거 얘기하고 남의 디자이너 평가하고 그렇거든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커트 진짜 좀 자신 있거든요.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하니까 자신 있어. 근데 내가 여러분들 커트 평가 해요? 안 하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너는 왜 커트를 왜 이렇게 잘라 이런 거 얘기해요? 안 해요. 왜? 내가 커트를 잘하면 그냥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데 내가 여러분들 커트 평가하고 내가 여러분들 스타일 평가하고 내가 여러분들을 평가할 이유는 없잖아. 내가 이번에 멘즈팀 세미나 했을 때 커트 피드백 했어요? 너무 멋있었는데 이런 거 얘기해? 안 하잖아. 그냥 책임지고 그 상황을 다 해냈으면 박수 보내주는 게 어른이거든. 그게 어른이거든. 그럼 그냥 이 단계를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 성장. 이게 제일 내년도한테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엔 그 다음에 노력들이 내가 어떤 노력을 했을 때 생각해봐. 내가 저거를 해야겠다. 저 길로 가야겠다. 저거를 이루겠다고 생각하고 뛰는 사람이랑 내가 아 이거 왜 하지? 아 이거 원장님이 하라 그러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랑 차이가 날까 안 날까? 차이가 나. 그러니까 그 힘든 과정을 건져서 디자이너 된 거야. 결국에 어른은 뭐야? 다 할 수 있어야지.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아파서 무언가를 포기하고 바빠서 무언가를 포기하고 상황이 안 돼서 무언가를 포기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른이면 나한테 중요한 건 다 해야지. 아 여기 원장 만들고 원장 만들고 원장 만들고 원장 만들고 막 해갖고 한 직원 1,000명 되면 약간 뭐 멋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할까 안 할까? 하지. 그럼 여러분들 제 인생에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크루들 제 인생에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크루 교육 저 아직까지 안 놓잖아요. 어느 대한민국의 어느 리더가 직원들 100명 데리고 있는데 누가 크루 교육하는데? 누가 인턴들 커트 교육 다 하는데? 누가? 누가 다 하는데? 어느 대표가?
근데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나 스스로 포기한 거야.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거 해야지. 힘드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러는 순간 끝나는 거라고. 어른이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개도 포기하지 말고 다 해야지. 왜 선택이 A 아니면 B가 돼요? A, B 둘 다 선택해야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브랜드의 성장은 뭐냐? 결국에는 내가 나라는 만족을 중심으로 핵심 가치 성장이라는 방향성을 통해서 명확한 존재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른이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명확한 존재 이유. 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나는 굉장히 많은 성장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믿으면서 여러분들이라는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거. 아까 그래서 백본이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뭐가 없어진다고요? 처음엔 이름을 붙여야 이름이 되지만 나중에 뭐가 생긴다고요? 목표가 생겨서 어떻게 된다고요? 브랜드가 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그냥 이름을 보지 않아도 소리로 들어도 눈으로 보기만 해도 어떻게 그냥 로고 하나만 있어도 인지하게 된다고 그런 사람이라고. 그럼 그 단계까지 가는 게 결국에는 뭘까? 브랜드 성장이라는 거예요. 커트 좀 잘하네? 예를 들어서 단발 좀 잘 자르네? 단발 좀 자르다 보니까 손님 좀 많아졌네? 그러면 만족해. 만족해. 그 만족이 문제라는 거야. 거기서부터 아무것도 안 하거든.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뭐예요? 핵심같이 성장이라는 걸 두지 못했기 때문에 만족하는 거야. 어느 정도 매출을 이뤘어? 고객을 쌓았어? 그러면 내가 나의 핵심가치가 성장이라는 핵심가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발을 더 잘 자르려고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고 목표로 정하고 더 집중돼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쓰겠지. 그러면 명확한 존재의 이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간의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시간의 개념. 명확한 존재의 이유는 결국에 시간의 흐름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시간의 흐름. 자,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라고 누가 정했는데? 하루가 정말 24시간이야? 누가 그랬는데 24시간이라고? 누가 그랬는데? 사람이 그랬잖아. 그걸 만든 사람이 그랬잖아. 근데 정말 24시간이야? 사람이 태어났잖아. 우리에게 시간은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지 않아? 정해져 있어. 인간은 태어나서 죽지, 정해져 있지. 그러면 그 시간, 그 시간이라는 게 1초, 1분, 1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우리는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시간을 쓰면서. 그럼 나의 존재의 이유가 명확할수록 여러분들한테 부여되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부여되는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가 24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존재의 이유가 명확하고 목표가 명확하고 삶의 동기가 명확한 사람들한테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60시간이 되고 70시간이 돼. 여러분들은 24시간 살잖아요. 전 60시간 살아요. 근데 여기 분명히 100시간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 하루가 24시간이고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요. 내가 얼만큼 나의 존재의 이유가 명확한지에 따라서 그 시간이 바뀌어. 왜 그럴까? 나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스타트한다. 하루를 분단위로 쪼개서 일을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 누군가는 블로그 하나를 쓰는데 2시간이 걸려. 누군가는 블로그 하나를 쓰는데 20분이 걸려. 그럼 블로그를 하나 쓰는 시간이 2시간 20분이 차이 나면 2시간 쓰는 사람이랑 20분 쓰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는 거야? 20분 쓰는 사람. 그럼 블로그를 2시간 동안 쓰는 사람이 24시간을 부여받았다면 블로그를 20분 만에 쓸 수 있는 사람은 시간을 10배 더 부여받은 거예요. 240시간 부여받은 거야. 그럼 남들은 블로그 하나 쓸 수 있는 시간을 나는 몇 개 쓸 수 있어요? 생각해봐. 2시간에 한 개 쓰는 사람이 20분에 한 개씩 써. 그러면 몇 배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1시간이 몇 분이에요? 60분이잖아. 그러면 2시간에 하나면 120분이잖아. 그럼 20분에 한 개 쓰면 몇 개야?
6개 쓰잖아. 그럼 6배 더 많이 시간을 누릴 수 있다고. 5분만을 만드는 사람이 다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지. 그럼 블로그를 2시간 쓰는 사람은 왜 2시간 쓰는 걸까? 첫 번째 뭐야? 집중이 안 된 거. 두 번째 뭐야? 좋아. 존재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거지. 내가 이 블로그 왜 쓰는지 모르는 거지. 나란 존재를 모르는 거지. 그래서 어른이 먼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일하는 속도가 빠르거든. 정말. 정말 일하는 속도가 빠르거든. 주희 씨랑 이도쌤을 떠나서 백본 부장이 알아요. 저 아침에 매장들 돌면서 교육할 때, 교육을 할 때 한 시간씩 교육하잖아. 그 한 시간 교육하는 교육 자료 만드는데 몇 분 쓰는 줄 알아요? 몇 분 쓰는 줄 알아? 한 시간 교육하는데 쓰는 자료를 만드는데 내가 쓰는 시간이 몇 분인 줄 알아요? 쓰는 시간? 5분도 안 돼. 왜 5분도 안 되는 줄 알아? 그 앞에 시간을 이미 20시간, 30시간, 40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고 노력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꺼내 쓰기만 하면 되니까 5분 만에 되는 거야. 근데 그 사전 노력이 없었던 사람은 어떻게 돼? 사전 노력이 없던 사람들 그거 다시 해야 되잖아. 그럼 1시간 교육하려고 10시간 쓰는 게 시간을 많이 쓰는 걸까? 아니지. 시간을 많이 부여받은 거 아니지. 그러니까 초고밀도로 시간을 때려 넣어서 내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고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핵심같이 성장이라는 걸 목표로 명확하게 내가 뭘 보고 뭘 하고 뭘 느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는 사람은 지금은 내가 하루를 쓸 때 24시간 쓸 수 있겠으나 1년 뒤에는 그 사람도 60시간의 시간을 부여받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은 성장이 더딘데 그 사람들은 쭉쭉 성장하지. 쭉쭉 성장하지. 뭐 하나 보면 바로 하지. 집중력을 계속 끌어올려서 계속 쏟아부어야 브랜드 성장이 된다는 거야. 해야 되니까 당장 하자. 지금 당장. 해야 되니까 초집중해서 하자. 잘 되는 이유를 알고 있었고 잘 되는 걸 목표로 봤고 내가 나 이거 해서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느낌이 드는데 그걸 왜 포기해 애들이? 하기 싫으니까 포기하는 거야. 근데 어른은 그거 포기해 포기 안 해? 포기 안 해.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내가 나의 삶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나의 성공과 성장인데 그걸 포기하고 산다고? 그건 어른이 아니지. 그러니까 결국엔 브랜드로 성장한다는 건 만족의 중심. 누가 만족해요? 내가 성장하면? 나라는 사람의 만족을 중심으로 핵심같이 성장, 나를 성장시켰을 때 명확한 방향성, 명확한 존재의 이유로 브랜드를 성장시키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지 않은 브랜딩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된 듯한 그런 브랜딩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커트를 잘해봤자 얼마 잘하는데, 내가 마케팅을 잘해봤자 얼마 잘하는데, 내가 세일즈를 잘해봤자 얼마 잘하는데, 내가 강의를 잘해봤자 얼마 잘하는데. 나 이번에 놀랬잖아. 가인지 세미나 가서 홍성태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와, 내가 백본부장한테 그래서 미쳤다 진짜. 야, 저게 강사지. 야, 난 강사도 아니다 이랬어. 강의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힘이 안 들어가. 나는 지금 막 엄청 막 뭔가 열정적이잖아요. 없어요. 그냥 동네 아저씨 약간 커피 마시러 나온 듯한 느낌으로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홍성태입니다. 네, 브랜드란 말이죠 여러분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뭐 사람들이 막 미쳤다 뭐 이렇게 봐. 약간 막 뭔가 약간 손잡고 노는 듯한 그런 에너지로 강의를 하는데 막 빨려들어가 막 떨려. 막 가슴이 막 떨려. 왜, 내가 그때 질문하는데 그 홍성태 교수님한테 질문하는데 막 너무 떨리는 거야. 왜 떨리는 줄 알아? 왜 떨렸는 줄 알아? 그 강의를 들으니까 내가 무언가의 존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게 너무 두근두근한 거야. 내가 그 사람 많은 데서 질문하려고 해서 떨리는 게 아니라 그런 걸로 떨리겠어? 뭐 1,000명, 2,000명 앞에서 한두 번 강의해봤어? 안 떨려, 사람 앞에서 강의하는. 근데 막 와, 저 사람 말대로 하면 내가 막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떨린다 이런 생각이 막 드니까 너무 떨리는 거야. 그래서 막 말을 하는데 막 질문하는데 너무 떨려. 그게 명강사지.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시간을 고농도로 집중해서 됐을까? 그게 나는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뭔가 된 듯한 느낌을
주는 사람을,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거지. 아무런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가 허쉬컷을 컨텐츠로 잡았으면 정말 이걸 목숨 걸고 고농도의 집중을 때려 넣어서 옛날에 할지 못했는데 할 줄 알아서 조금 성공했으니까 거기에 때려 넣고 집중력을 풀로 써서 어떻게든 이걸 갖고 0.1% 안에 들어야겠다라는 노력을 하면 시간이 줄어. 컷하는 시간이 줄고 퀄리티가 줄고 개념이 바뀌고 사람이 굉장히 순도의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매출 잘하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매출 신경 안 쓰잖아. 매출 신경 안 써. 내가 요새 뭐 매출 여러분들 우리가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 디자이너가 없어요? 많아요. 근데 매출 자랑 안 하잖아. 왜 자랑 안 해? 매출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매출이 뭐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가 매출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 건 돼야지.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그런 걸 볼 수 있지. 그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역사를 써내가면서 나란 사람이 얼만큼 가치 있게 성장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지.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야. 여기 페이지를 끝내면서. 근데 이게 되게 재밌게도 매출, 돈, 이거 신경 쓰는 사람들한테는 매출이 안 붙어요. 네. 돈 많이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잖아요.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나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팔릴까를 고민해야지. 나를 팔아야 돈을 벌 거 아니야. 근데 돈 벌 고민만 하고 팔 고민은 안 하니까 사가지 않는 거지. 아무도 사가지 않는 거지. 그럼 결국에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돌아와. 2단계가 끝나면 내가 어른이 되고 무언가 하나의 컨텐츠를 잡아서 브랜드로서의 성장을 해서 고객 만족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 주면 다시 인간 성장 단계에서 온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야. 다시 다음 단계가 보고 싶은 거야. 왜 이게 나를 성장시키는 핵심 가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단계에서 목표를 이루면 넥스트 성장을 무조건 찾게 돼 있거든. 보면 알아요. 뭐 하나 했는데 매장에 출근할 때 마지못해 출근하는 사람, 매장에서 일할 때 마지못해 하는 사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즐겁고 행복하면 에너지가 나온다? 내 고객 아니라도 매장에 고객이 들어오면 고객이 들어오는 게 기뻐, 재밌어. 근데 매장에 고객이 들어왔는데 아, 내 고객 아니네. 예약하셨어요? 앉으세요. 이런 사람들 일 재밌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지. 어, 오셨어요? 아, 오늘 선생님한테 예약하셨죠? 잠깐만 앉아계신 제가 응대할게요. 선생님, 고객 오셨어요? 그러면 어, 고마워. 그러면 어, 네네, 고마우면 알면 나중에 맛있는 거 사요. 뭐 이렇게 재밌게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안 되는 거 본 적 있어요? 직원실 들어가서 핸드폰 봐라, 인생 바뀌는지.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직원실 들어가서 핸드폰 보고 있어봐, 인생 바뀌는지. 어? 혼자 앉아갖고 카페에 가서 혼자만의 시간 보내봐요, 인생 바뀌는지. 혼자만의 시간, 카페 가서 인생 바뀌는지 생각해봐요.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바뀌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 공간 안에서 최대의 에너지로, 최대의 즐거움으로, 최대의 만족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만이 어른으로서의 성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어른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내 몸은, 내 육신은 자고 싶고 쉬고 싶고 하기 싫겠지, 앉아있기 힘들겠지, 그래도 해야 된다 라고 마음을 먹고 가는 사람. 결국에 나는 하면 된다. 안 하면 안 돼. 근데 하면 돼. 그거를 믿고 가는 게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으로서의 삶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